다리오 음료 이쪽에 있더라고. 다른 데 가도. 그리고 아, 여기 있네요. 여기도 있네요. 나름 떠먹는 막걸리. 누가 보면 이화주인 줄. 나름 막걸리 모델도 있습니다. 미주 중국산 막걸리 모델. 누군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파는 그 미주, 그러니까 막걸리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식혜의 개념에 알코올이 들어간 거를 미주라고 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이 제품 말고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고 도수는 보통 1도 내외. 1도. 그렇다고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22원, 20원 그런데 다른 데서 제가 봤던 거는 50원, 60원짜리 꽤 있었어요. 8,000원. 8,9,000원 되는 거죠. 한국에 지금 장수 막걸리가 편의점에서 1,300원, 1,400원 하는데 그럼 엄청나게 비싼 거죠, 사실 이게. 예. 한국의 식혜에 도수가 약간 있는 거, 그거를 막걸리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막걸리와 여기에 막걸리는 비주얼부터 맛부터 성능까지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게 한국의 식혜는 좀 달달하잖아요. 그런데 먹어보면 단맛도 없이 그냥 숭늉에다가 밥을 띄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약간의 그런 알코올기가 있는 거죠. 그걸 막걸리라고 하고 지금 팔고 그것도 싸지 않은 가격에 유통이 되고 있어요. 한국의 막걸리가 나가야 될 이거를 막걸리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국의 막걸리를 보여주면서 이게 막걸리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좀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한국 유학생들도 많고 일부 이제 한국 제품들이 살균 막걸리가 유통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막걸리 한국산 막걸리를 마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하고 틱톡에도 많이 올리고 주변에도 많이 퍼뜨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한국산 막걸리가 중국에서 런칭되고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그런 간격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한국 고량주의 팬분들이 또 일정수가 계시지 않나요? 아, 계시죠. 그걸 되게 의아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아니, 왜 한국에서는 하지도 않는 막걸리를 피는데? 아, 그 한국에서 제가 고량주 공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건 약간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술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는 상황에서는 증류주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거는 그렇게 큰 울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한국의 정통주를 만드는 사람이 직접 그 사람이 들어와서 술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거지 너희들과 똑같은 고량주를 만든다? 뭐가 다른데? 다른 고량주 제품과 너가 다른 게 뭐야? 중국 원료로, 중국 제법으로, 중국의 시설로 만드는데 과연 그게 뭐 얼마나 큰 울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막걸리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한국 사람이 한국의 레시피로 중국에서 만드는 그런 막걸리가 어떤 반향을 일으키게 될지는 이미 저희가 섭외했던 그런 대리상들이 우리가 만든 술을 가져가기로 했고 작지 않은 대리상이에요. 수만 군데에 납품하는 도매처인데 그런 데서도 호응이 좋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오는 한국에서 갖고 오는 술들도 충분히 그렇게 퍼뜨려준다라고 이렇게 몇 군데 협업이 돼 있는 상태라 스타트할 때 무리가 없지 않을까 또 생각합니다. 네. 사실 막걸리라는 게 쌀값을 베이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현지에서 팔고 있는 막걸리 값이 싸진 않아요. 절대 싸진 않아요. 그런데 쌀값이나 기타 뭐 임가공비, 인건비, 배송비 이런 것들이 워낙 싸서 여기서 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추구적게 그러나를 보증. 자, 한국 사람이 못 알아먹는. 이거 찹쌀가루. 백설탕. 백설탕. 바다, 메가봉. 이걸 뭐라 그래? 발효, 발효된 미주. 그게 수용상승이. 주스 그 가루예요. 무슨 맛 내는 가루. 맞아 맞아. 옛날 주스 같은 거 먹을 때 그거 오렌지 가루, 오렌지 가루. 미숫가루 같이 막 예. 이렇게 만든 거. 제가 중국에 와서 막걸리 거의 다 사서 마셔봤어요. 저희 어렸을 때 먹었던 식혜 있잖아요. 식혜에다가 막 주성 넣고 만든 막걸리 같더라고. 밥알 들어있는 것도 하고. 다른 파에서도 팔더라고 막걸리 몇 가지. 남방에 그런 막걸리. 네. 근데 우리 집에 있으면 저게 되게 막 한족 사람들 저게. 아 그래요? 네. 할미들도 이걸 드셔. 아 그래요. 근데 맛이 패션 후르츠 그냥 주스입니다.
주스, 은방 막걸리. 은방 막걸리 드셔보신 사람이 없을 걸로.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은방 거를 먹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얼마 받았지? 18원. 3,500원 정도 하는데. 살짝 발을 씻고. 피디님 이거 갖고 저녁까지 흠씬하신 분들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병은 그냥 반품해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버리시는 건가요? 근데 보통 중국에서 막걸리 시키면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낫죠, 저는. 잘 만드는 정도. 잘 만든 것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중국에서 여러 막걸리 먹어봤지만 막걸리를 먹을 때마다 아주 확신이 많이 듭니다. 아, 한국 막걸리가 정말 경쟁력이 뛰어나구나. 조만간 한국산? 한국형 막걸리를 빚고 먹고 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주 확신이 되네요. 오늘도 역시.